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부산 진구의 부전역 앞입니다. 네, 오늘 전국 굉장히 쌀쌀할 거라고 했는데요. 부산은 굉장히 포근한 날씨입니다. 영상 한 11도, 12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오마이TV의 대선 올레, 오늘 3일째입니다. 오늘은 부산 민심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호 기자, 네, 네,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이제 대선 올레 박종호입니다. 해본 게 3일째군요. 3일째죠. 네. 서울에서 각 캠프를 돈 다음에 그렇죠. 광주를 갔다가 네. 오늘 부산으로 지난 넘어왔습니다. 목요일날 서해성 작가랑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서울의 3명의 각 후보의 캠프를 후보 돌아봤고, 올라갔죠. 그 다음날은 광주 민심을 취재했는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부산 민심 취재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1시 40분부터 안철수 후보가 부산대에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강연하죠. 예, 오늘 강연 주제가 네. 권력의 정치에서 상식의 정치로 그런 제목으로 오늘 강연이 진행되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부산에서 강연한 게 지난 5월 30일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취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기존 정치권을 굉장히 맹렬히 비판을 했었어요. 야당을 향해서 그런 색깔론 공세가 많고, 그다음에 야당에서도 박근혜 후보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는, 독재자의 딸이라는 그거에 대해서만 부각시킨다면서 각 여야를 공히 비판했었는데, 오늘도 아무래도 기존 정치권과 좀 차별화되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후보 단일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문재인 후보와 누가 후보 단일 후보가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오늘의 강연이 주목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지난 금요일 날 광주 조선대에서 강의를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생중계했죠. 그래서 생중계했죠. 오늘의 부산대 강의, 안철수 후보의 강의와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전역, 부산 진군대회가 부전역 앞에 나와 계시는 부산 시민들의 민심을 우선 좀 만나서 직접 말씀을 해볼 텐데, 드려보죠.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모신 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손동호 사무처장님. 예, 부산 반갑습니다. 유권자 네트워크인데, 이게 어떤 단체입니까? 부산에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63개가 모여가지고, 이번에는 좀 99%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가 좀 정책 선거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단순하게 투표 참여가 아니라, 부산 시민들이, 우리는 이런 것을 해내야 우리가 행복해진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이 대선 올레, 오마이TV 대선 올레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부산의 판세는 어떠냐, 뭐 이런 거일 텐데, 전통적으로 얘기가 지금 새누리당의 텃밭 중에 하나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아무래도 강세일 것 같은데, 그러나 문재인 또 안철수 후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부산의 민심이 아마 2012년 4월 13일 총선에서 거의 아마 바로미터가 나왔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게 88년도까지는, 그러니까 91년도에 김영삼, 이 민자당에 합당을 하면서 생긴 이후부터는 부산이 야성의 도시, 민주의 도시보다는 좀 그 새누리당의 중심으로 이제 텃밭으로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특히나 이제 지역 감정이라는 것이 이제 완전 하나의 도가니가 되어 왔었죠. 그런데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이 물러나고 DJ가 또 물러나고 난 이후에는 이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거의 뭐 부산에서 야권 득표율이 거의 부산에 있는 전라도 사람들의 뭐 득표율 정도였다라고 한다면은 2000년도의 이후부터는 점점 뭐 20%, 30%대 왔다가 2010년도 지방선거에서는 김정길 후보가 45%대까지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시의원들의 평균 득표율이 한 38%대 뭐 이렇게 왔으니까 굉장히 많은 그 변화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요번에 2012년도 4.13 총선에서는 다시 옛날의 야성으로 돌아가는 가깝게 갔는데 야권 단일 후보들이 받았던 득표율이 42%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 2, 3% 나왔던 88년도에 거기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변화들은 부산도 단순하게
새누리당만 찍겠다라는 민심은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난 부산시장 선거에서 김정길 후보가 가졌던 45%, 그 정도가 만약에 야권으로 이번 부산에서 나온다면 이건 엄청난 변화이겠죠? 그렇죠. 대선 때도 그렇다면 말이죠? 대선은 아마 안철수와 문재인 모두가 이제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면 그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가 2012년도에 그 4.13 총선에서도 박근혜 후보가 여기에 그 선거 기간 13일 동안에 하루는 이제 우리가 투표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12일간 중에 6일을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그 진을 쳤으니까요. 그리고도 우리가 그 전체가 60%를 못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그러면은 이번에도 이제 안철수나 문재인 두 후보가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일화가 됐다 이런다면은 박근혜 후보가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과연 이제 유권자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오늘 부산 날씨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부산역 주변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시고 계시고. 햇볕을 쬐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만나보고 네네 어떤 분들을 먼저 만나봐야 될지 먼저 우리 택시 기사 분 아 지금 들어가 택시가 지금 구경하시는 시민분들께서 무조건 박근혜라고 얘기를 하시고 지금 가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자 지금 요 손님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예, 예. 네. 요새 좀 장사가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지금 몇 번째 여기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30분. 아유, 30분. 이게 큰일 났네. 우리가 이게 인터뷰를 하는 것도 또 죄송스러운데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부산의 민심을 취재하러 왔는데,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 택시 기사분들이 요즘 대선 얘기를 많이 하던가요? 그렇죠. 많이 하는 편이죠. 아, 많이 하는 편입니까? 네. 주로 지금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가 나와 있는데, 어떤 후보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인 얘기를 많이 듣습니까? 연령층에 별로 다 틀린데요. 네네네. 아마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아마 저 박근혜 후보 쪽을 이야기 많이 하고요. 네. 한 40대, 3, 40대 네. 젊은 층들은 네. 아마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쪽. 아, 네. 네. 그러니까 세대별로 이게 확연히 다르다 이거죠. 그렇죠. 네. 지금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지금 어느 쪽으로 마음이 쏠리고 있습니까? 뭐 세 후보 다 훌륭하지만 네. 부산에서 이때까지 보면은 네. 거의 집권당에서 국회의원들 여러 분들이 나왔는데 상당히 계속적인 하나의 이 야권에 할 때보다 좀 많이 소외를 받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야권 쪽을 좀 지지하는 편. 아 그럼 그 동안에는 주로 여권을 많이 지지했습니까? 아 그렇지. 아 그럼 이번에 만약에 야권을 선택하면 큰 변화네요 개인적으로? 아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에. 아 그렇군요. 네. 지역별로서 이렇게 평등하게 골고루 이렇게 좀 발전하는 걸 좀 보고 싶어서 한번 바뀌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권에 의해서 바뀌었으면 하면은 문재인과 안철수일 텐데 이 두 사람이 지금 후보 단일화를 그 25일 후보 등록 전에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뉴스는 지금 다 알고 계신 거죠? 예. 실제로 이게 등록 전에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럼 두 후보 중에는 어느 분이 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지금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하고 경쟁하기에는 아마 문재인 후보가 좀 낫지 않나. 아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앞에의 대통령을 보좌했던 경험. 네. 또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공약이라든가 보면은 안철수 후보보다는 좀 낫지 않나. 아 그렇습니까? 아 역시 이게 우리가 광주에서도 택시기사분하고 인터뷰를 그렇죠, 했는데 예. 너무 분석을 잘하셨는데 오늘도 굉장히 분석을 하세요. 뭐 정치평론가 수준에 나중에 이 오마이뉴스 대선 올레가 전국의 택시기사분들 한번 모셔놓고 이 토론을 한번 해도 열띤 토론이 근데 지금 대개 지금 몇 표가 있습니까? 대개 저희 집에는 5표 있어요. 5표? 5표가 갈려있나요? 아니면은 한 곳으로 이제 몰려있나요? 거의 선거에는 부모도 개입은 못하지만,
아무래도 뭐 같은 네. 생각이 아닐까 그렇죠. 아, 같은 생각. 네. 그러면 문재인 후보 다섯 표가 지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우리 부전역 앞에 네. 부산 진구라고 그래요, 여기가. 네, 부산 진구 네. 부전역 앞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지금 와 계시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또 저쪽에도 한번 가 볼까요? 네, 저기 네. 장사하시는 네. 네, 분들이 계시는데요. 한번 네. 가서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의외로 야권을 또 지지하시는 분들이 택시기사분 예, 예, 계시네요. 있었는데. 네. 자, 이제 또 텃밭이라고 여겨지는 부산이었는데. 야, 여기가 지금 부산역 앞인데 네. 아기자기한 커피 토스트 냉커피 토스트. 네. 네. 아, 이렇게 우리 글을 째시면서 얘기도 좀 나누고 계시고요. 저희가 좀 말씀을 나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아, 이게 따뜻한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우리 네.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시는 거예요? 박근혜 표예요? 또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네.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 박근혜 아버지 때문에 살아. 박근혜. 네. 박근혜. 박근혜. 자, 이렇게 드시고. 야, 우리 한번 이쪽 좀 앉으세요. 예, 예. 캠프 당연히 아버지가 그렇게 살잖아. 아이고, 박근혜. 네. 박근혜 후보를 많이 지지하시는 분들이 지금 말씀을 좀 하고 계십니다. 왜 박근혜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박근혜는 왜 좋아? 엄마 아버지가 너무 좋고 네. 순진하고 우리 아비기 살리고 우리를 다 여기 살리고. 지금 야 기름난다 했나? 민주당에서 그 되겠나? 안 되지 뭐죠? 네. 아우리 한번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쪽. 무조건 나 박근혜. 이쪽으로. 네, 불 조심하세요, 불. 네, 네. 이쪽. 저쪽에 네. 지하철로 타고 왔다 갔다 해도 박근혜다. 무조건 박근혜 그지요? 박근혜 합시다. 네. 아, 박근혜 후보의 그 뜨거운 네, 지지자분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아, 그럼 어떤 공약이나 이런 것들 좀 박근혜 후보가 내놓은 것들 중에 어느 게 마음에 드시는지요? 네. 박근혜가 아버지가 네. 아버지부터 자기 했거든. 했다면에 뭐 법 딱 보면 네. 아버지가 우리 박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 네. 그 젊은 사람 몰라. 몰라. 그러기래. 그래. 네. 장기라. 김영수님하고 지금 누군 사람이야. 본당도 하고. 자, 우리 그러면 저 네. 우리 할머니 그러니까 어? 그 국밥집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어. 네, 장사는 어때 요새? 장사! 물갱기라서 안 돼! 그럼 박근혜가 되면 좀 더 잘 될 것 같아요? 좀 달라질 것 같아. 어떤 면에서 그래요? 어떤 면에서? 아, 우리, 좀 서민들 참 많이 도와주고 있네. 잘 지켜. 딱 약속 그대로 하지 싶어. 네. 약속 그대로 하지 싶어서 네. 좋아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후보가 3명이 나왔는데, 지금 문재인 어떨 것 같아, 문재인 후보는? 문재인은 나 너무 문재인. 그도 내가 모르고 안 아끼고 나는 박근혜 뿐이니까 나 그거 몰라 더 묻지 마. 네. 아, 그럼 카메라 보시고 박근혜 후보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보세요. 꼭 됩시다. 꼭 되면 내가 어째 박수 치고 네. 기도합니다. 박근혜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대통령 선거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한나라당 혹은 새누리당을 찍었나요? 아니면 좀 바뀔 때도 있었나요? 바뀔 때 없었지. 아, 일편단심. 일편단심 민들레. 아. 네. 일편단심 민들레. 네. 무조건 일편단심 민들레. 네. 그래서 이번에는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꼭 되지. 왜요? 왜 될 것 같습니까? 왜 되나? 네. 배꽃이 피고, 배꽃은 엄마 꽃, 호박꽃은 아빠 꽃이거든. 네. 고구마 꽃은 아빠 꽃. 피스, 됐어. 굉장히 이게 배꽃이 피잖아. 네. 시적인 표현을 좀 하셨는데 배꽃이 피잖아. 네네. 완제 대립이야. 그거는 엄마 거. 아, 그러면 안철수 후보 어떠세요? 안철수 후보 부산 분이신데. 안철수 후보라도 나는 모르고 젊은 사람은 모르고 막 무조건 나는 박대통령 네. 앉으세요. 예, 앉으세요. 안철수. 안철수 씨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네. 학구를 연구하고 이런 사람이고 네.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잖아. 그럼 뭐 정치인과 뒷받침 네. 해준 사람도 없고 네. 솔직히 뭐 당이 있어 뭐 해서 아무것도 없잖아, 그지? 네. 아 뭐가 뿌리가 있어야 나무도 숨성하듯이 네. 아무 뿌리도 없는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이 나와봐야 이번에도 그렇게 안철수 씨가 나와 일하는 것도 네. 그와 저 서울시장 네.
거기도 봐봐. 박원순 서울시장도 네. 그 사람이 괜히 나와 이래갖고 자기는 물러서고 그래 됐잖아. 왜 아줌마도 저 아저씨 말씀하세요. 내 생각에는 나이가 들어서 뭐 짧은 속이니까 몰라도 예예예 몰라도 안철수가 네. 나와 일하는 것도 괜히 얼굴만 이렇게 가 자기의 자기의 대권을 보기 위해서 자기가 나와서 지금 그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 그럼 아주머니께서 한 말씀 아까 되게 하고 싶어 하셨는데 어떠세요? 누가 됐으면 좋겠는지 누굴 지지하시는지요? 어떤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모든 정치적 경험을 보는 할 것이 제일 오래됐고 네. 또 공약 같은 것도 능히 지킬 수 있고 딴 사람에 비해서 되지도 않은 얼토당토를 덜먹거리면서 대통령 되기 위해서 덜먹거리는 사람들보다는 할 수 있는 걸 덜먹거리고 하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네. 그럼 우리 선생님 네. 네. 아까 말씀하시려던 거. 할 말도 없고 네. 뭐 무조건 박근혜 씨가 된다고 나 봅니다. 아. 왜? 여기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도 없이 전부 다 주변 분들 예. 박근혜입니다. 그럼 지금이 정권이 새누리당 정권인데 또 저 장사도 안 되신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지는 새누리당 정권이 아, 박근혜 후보 그거는 묻지 마. 또 다르죠. 또 다르죠. 또 다르죠 지금. 네. 근데 말이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이따가 부산대학교에서 안철수 후보가 강의를 하는데 강의할 때마다 학생들이 막 엄청나게 헤어지게 많거든요 인기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학생들은 네. 젊은 사람들이 모른다. 모른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성장할 과정에 박정희, 박근혜 아버지께서 한 일로 젊은 사람들은 몰라. 물론 희생자들도 많지. 네네. 나라가 잘 되려면 희생자들도 많아야 되는 거거든 사실. 희생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거나. 네. 예. 그런데 박근혜가 아버지는 아버지잖아. 솔직히 네. 그런다고 아버지를 갖다 아버지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안 그래 그지? 그럼 뭐 아버지가 살인자면 자식도 살인자야. 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네. 아버지 일은 아버지 일이고 자식은 자식 일이고. 근데 말이죠. 네. 지난번에 그 부산시장 선거할 때 그 민주당 후보인 김정길 씨가 45% 나왔잖아요. 왜 이렇게 부산에서 이렇게 야당이 많은 거예요? 이번 대선에도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안 되지 싶어요. 허남식 시장하고 김정일 시장이 허남식 시장은 벌써 두 분인가? 그랬지요? 그럼 인기가 별로 없고 저 한나라당 그럴 때 그걸 등을 얻고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금 실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분이 해먹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디죠 동정심에 의해서도 만약에 김정일 씨한테 표가 갔다고 그래 보거든요. 시장이 공약을 제일 잘 지켰다고 하던데 전국에서 시장 중에서는 여론조사에 거리 나오던데 부산시장이 공약을 제일 잘 많이 제일 잘 지켰다고 그러던데 그 세계적으로 볼 때도 독일도 총리도 있잖아 여자 총리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나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중요한데 아주 대통령 선거로 국민들의 판단회가 잘 찍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솔직히 말하면 큰일 나 중요한 선거죠 예 아 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동안 토론을 많이 해가지고 합의를 했나 봐요. 주변 분위기, 주변 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박근혜 후보. 젊은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이 모르지. 왜냐면 나라가 부강하려면 희생자들이 또 있어야 되는 거거나 사실은 희생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나 그러니까 그걸 아직 모르잖아. 몰라서 옛날 과거사로 자꾸 들먹거리는데 안철수 교수는 학문만 연구해야 돼. 그 사람은 학문만 연구해야 돼. 대학생들은 뭐 IT, 나는 잘 모르는 IT가 뭐 하였더라고 그런 점에서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부각돼 갖고 이 사람이 될 같은 거 무슨 뭐 하더라 그런 데서는 막 그 젊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지.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 어떤 후보 이런 걸 다 떠나서 이번 대선에서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좀 뭐가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바꿔줄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첫째 이 저 대통령 인척관계 있잖아요. 부정부패. 이게 그래서 내가 박근혜 씨를 왜 좀 존경하고 그런 할 것도 뭐 결혼을 했어요, 뭐 가족이 있어요, 뭐 있어요. 그냥 오직 국민들만 위해서 그런 자기 부친자한테 받은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들의 배고픔을 위해서 그 저 박정희 대통령도 자기가 정치를 했잖아요. 그 원래 유신 바람에 그 이만섭 씨 말더나 유신만 아니라시면 세종대왕 옆에 동상을 세워줘야 된다 이거요. 해줘야 되는데. 유신 바람에 그 양반이 그래 됐다고. 예. 근데 또 유신을 국민들
의원들이 91점 몇 프로로 갖다 찬성을 했어, 사실은. 그때 그 시절은 다 찬성을 했어, 사실은. 뭘 잘 몰랐기 때문에 찬성을 했어. 아, 그때는 어떤 시대가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다. 원래 뭐, 네. 배고픔을 잊게 해주니까. 네. 아, 그 원래 뭐 경제가 갑자기 성장해가 70년대 그 중반 이후에 네. 막 경제가 살아나고 이러니까. 아니, 솔직히 말 지금 부산도 여론조사하면 한 30-40%는 야권인데. 어, 여기는 다르군요. 확실히. 연세가 좀 드신 분들. 젊은 체인가 몰라도. 네. 아, 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기자분 네. 네. 열기가 뜨거운. 네. 뜨거운, 네, 열기를.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도 막, 우리 네. 여자 이 불만큼 뜨거운 박근혜 진실의 열기를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박근혜 후보를 열렬히 지지하는 네. 지지자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네. 부산대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와 계시나요? 우리 차가 네. 아직 안 와 있는 상태이고 지금 이쪽을 보면 뒤를 보니까 다 재래시장이네요. 네, 이게 부전시장이죠. 네. 우리가 그러면 시장 여기서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되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부산 주재 기자인 정민규 기자. 네.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아까도 그 택시 운전수도 말씀했지만은 네. 세대별로 좀 확연히 지지계층이 좀 차이가 있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확인해봤습니다만 부전역 앞에 노인들은 박근혜 멀티도를 네.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따가 부산대 앞은 좀 다른 네.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배꼽이 피고 호박꽃이 펴서 어떻습니까 지금?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대별로 확연하게 구분되나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기성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추구하던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어떤 한 번의 대선 뭐 그리고 어떤 일정한 정치적인 흐름 때문에 바뀌기는 사실 힘들다고 보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네. 기존의 어떤 기성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지지하던 이른바 이제 여권 성향이겠죠. 그런 네. 걸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좀 야당을 지지하거나 그리고 어떤 젊은층 세대일수록 거기에 대한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좀 그 젊은 세대로 갈수록 야권이나 네. 어떤 진보 개혁적인 세력을 지지하는 성향이 좀 높다고 봐야겠죠. 네. 제가 오면서 택시를 타고 오면서 택시 기자분께 여쭤봤더니 그분은 또 이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박근혜 후보가 경북 그쪽 대구 쪽이기 때문에 이번에 신공항 정책 관련해서 신공항을 대구 쪽에 만들어줄 거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것만 봐도 이런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부산 출신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세대별로요. 자,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산대로 이동을 하면서 얘기를 네.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이분은 안녕하세요.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신.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차를 같이 동승을 해서 부산대로 이동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카메라가 앞에로 카메라 타고. 먼저 타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보람하고 정민규가 타고 네. 마이크를 그러면 마이크. 내가 들고 가야 되겠네. 뒤따라서 부산대로 이렇게 오세요. 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연호입니다. 이제 운전도 하시고 또 인터뷰도 당하셔야 되니까. 운전을. 예, 예, 잘 하십시오. 네, 네. 자, 출발합시다. 출발. 네, 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부산대학교에서 안철수 후보가 지금, 강연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동을 해서, 1시 40분에 강의를 할 예정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대학생들을 만나서 또 인터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정민규 기자, 우리 운전하고 계시는 김옥주 선생님을 잠깐 소개해 보세요. 네, 저희 김옥주 위원장님은 전국 네. 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그리고 피해자들의 어떤 그 피해 구제를 바라는 단체죠. 네. 네, 그 피해자들이 모여서 만든 전국 저축은행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한 저축은행 사태가 지난해 2월이죠, 위원장님? 예, 지난해 2월부터 이제 네. 그 사건이 터진 이후로 상당히 지역에서는 많은 그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네. 근데 물론 그게 이제 이번 대선에서도 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예.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가면서 이제 예. 운전을 잘 하시고 예. 말씀 나눠주면 되겠는데. 예, 예. 어떻습니까? 지금 대선 후보들이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여러 가지 유세도 하고 강의도 네. 하고 합니다만, 그때마다 이제 피해자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좀, 만나 뵙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죠? 예, 예. 예,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진적이. 아,
지금 저 아시다시피 그 새 대선 후보가 그 저축은행이 사실 부산에서 가장 큰 현안인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작년에 특별법 할지 그 언론에 그 여론을 좀 많이 막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전부 다 이제 세 분이 다 입을 안 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이제 우리로 경암체육관에 이제 지금 가고 있는데 네네. 중요한 거는 또 이제 문제는 이제 경찰이 우리 피해자들은 그 후보가 유세한데 근처를 못 가게 한다는 거. 아. 근데 그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우리가 피해자이기 전에 또 유권자로서 또 그런 연설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그게 맞지 않습니까? 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미리 그 경암직 부대변인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런 데 가서 후보들한테 뭐 어떤 그 나쁘게 그 폭력을 일삼고 그런 거는 하지 않지 않고 이제까지 해왔는데 굳이 그 경찰이 가잉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네. 오늘은 유권자로서 이제 좀 그 연설을 그 한번 듣게 해줄라. 아. 예, 우리가 막 무조건 어느 뭐 후보가 좋다 이렇게 하는 것 가면은 그 연설을 한번 들어보고 선택하는 것이 그 대한민국 그 유권자로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네. 자, 그럼 오늘 안철수 후보의 연설이 예정돼 있는 부산대에는 부산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몇 분이나 가게 됩니까? 지금 한 60~70명 가겠지요. 지금 현재 자, 그러면 후보들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이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건 핵심은 뭡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작년 이제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서 이미 저축은행 사태는 국가가 이제 정책도 실패했고 그 감독이 잘못했다는 거는 이미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를 했고 그렇다면 그 대선 주자가 이것이 이제 작년에 특별법 할 때 여론을 맞았다고 입을 다물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대선 그 우리 안철수 저 대선 후보 캠프에서도 금융위를 폐지하자 그다음에 건강은 상방행 그 주장을 했잖아요. 쪼개기.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까지 근 2년 가까이 해오면서 그 공약은 너무나 잘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만큼은 지지를 한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 문제성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이제 근 2년 가까이 피해자들이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다면 적어도 대한민국이 이제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대한민국에서 잘못된 부분은 책임지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저 우리 피해자들을 바라는 바고요. 그렇다면 잘못된 것도 드러났고 그 거기에 대한 법을 고치겠다는 그런 공약도 드러나시면 당연히 해결 방안도 따라야 된다. 그것을 어떤 눈치를 보고 입을 다물고 있는 거는 그거는 유권자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그게 이제 우리를 그 바라는 바입니다. 네. 예, 예. 지금 저축은행 피해자는 부산 지역에서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2만 5천 명이 좀 넘습니다. 2만 5천 명. 그러니까 뭐 피해자의 가족과 친척 이런 거 다 따지면은 상당하지요. 보통은 이제 7, 80대니까 알을 뭐 그 자식 자녀들이 다 있다 보니까 뭐 결혼하면 적으로 한 집에 5명 이상은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뭐 보통 우리 그 나이에는 자녀를 보통 5명 이상은 두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상당한 많은 그 숫자라고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아시다시피 너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평생 동안 열심히 모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김숙동이가 특히 이제 우리 부산에가 최고 피해가 큰 이유가 삼화 저축은행 영업 중지 후에 김숙동 그 금융위원장이 상반기에 영업 중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산 저축은행에는 특히 이제 초과가 많은 이유가 그 말을 믿고 정부의 수장의 말을 믿고 이제 안 찾은 게 가장 큰 이유고 그다음에 이제 드러났듯이 이 사태는 사실 고위공직자나 뭐 국회의원 금융 모피아를 우리 그 뇌물 안 받고 청관계 로비가 안 된 게 어디 있습니까? 특히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부산에서 지금 한 달간 집회 신청을 서면에 해놨지만 그 이제 문재인 후보도 부산 법무법인 59억 사건 수임에 대해서 그게 이제 삼각 측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진실 규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그 대선 후보가 돼서 그런 의문점이 많이 드러났는데도 네. 입을 다물고 있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11월 1일 날 그 서울까지 가서 민주통합당에 네. 그 정식으로 답변 요청을 했지만 지금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네네네네. 그 부산시당회로 가서 이제 답변을 요청하고 여러 방로를 했지만은 입을 다물고 있는데 네. 그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적어도 이제 대한민국 대선 후보로서는 그 네. 국민의 검증을 당연히 바래야 되고 또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많은 그 이야기를 했고 의원들이 네. 문제를 제기를 했고 또 우리 피해자로 당연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거 이것은 좀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가 억울하면 억울하라든지 네네. 잘못된 것이면 잘못된 것을 사과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놓는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 피해자들이 볼 때는 당연한 건데 네. 입을 다물고 있어서 그 부분에 좀 문제가 많아서 네. 지원 안 되면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네네. 자, 우리가 지금 부산 시내를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앞에 교통 상황도 좀 볼까요? 예, 지금 정민우 기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네, 저희는 지금 부산 대학교를 이동하고 있는 도중에 여기는 연산 교차로입니다. 네. 지금 점심 시간이라서 그렇게 뭐 교통량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네. 연산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교통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밑으로 이제 지하철 1호선, 3호선 환승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그 오프닝을 했던 부전역 일대, 그러니까 서면과 더불어서 네. 부산의 교통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비교적 지금 교통이 잘 지금 빠지고 있는데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4.11 총선 때는 버스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올레인데, 네. 기본적으로 걷고, 이렇게 또 이제 차량도 또 취재원의 차량에 같이 타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 걷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대선 올레인데요. 또 지금 같이 지금 우리 타고 있는 저 학생이 있는데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 재학 중인 김다솜이라고 합니다. 네, 김다솜 학생. 네. 자, 지금 이제 안철수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함께 가고 있는데 요즘 대학생들이 그 대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렇죠. 예, 주로 어떤 얘기가 많습니까? 최근 들어서 이슈되고 있는 단일화 얘기가 아무래도 많은 것 같아요. 단일화 대한 관심? 예, 예. 네. 그리고 부산이다 보니까 좀 변화도 자기들이 느끼고 네. 있는 점이 많아서 네네네.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부전역 앞에서 네. 그 노인분들을 인터뷰했는데 이구동성으로 박근혜였어요. 네. 학생들의 분위기는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네. 야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세대 간의 격차가 진짜 많이 벌리는 것 같아요. 부모님 세대와 정치 얘기를 하면 다투는 친구들도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2030 세대는 아무래도 조금 다르지 않나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문재인, 안철수 두 야권 후보가 나와 있는데 이 친구들 사이에서는 주로 어떤 후보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나요? 안철수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개혁의 아이콘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더 관심이 많은 것 같고 네. 또 요즘 20대들이 감성의 정치를 조금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안철수 후보가 주는 그런 신선함에 많이 매료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시 40분부터 안철수 네. 씨가 강연을 하기로 돼 있는데 부산대에서 네. 그러면 학생들이 좀 미리부터 몰릴 것이 예상이 되네요. 예, 아무래도 그렇죠.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직접? 저는 지난해 안철수 후보가 출마 선언하기 전에 네. 저희 학교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도 출마 선언 전이었지만 거의 네. 캠퍼스 내에 줄이 엄청 길게 나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지금 더 관심 받는 시기다 보니까 학생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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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알겠습니다. 이따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이제 지금 운전을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 부산저축 피해 대책위 김옥주 지금 직책이 어떻게 되죠? 위원장님. 네, 맞아요. 위원장님이시죠. 지금 이제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51입니다. 예, 그러면 50대. 예, 예. 50대들이 이제 중간 허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예. 50대 초반이니까. 예, 예. 어떻습니까? 주변에 이 대선 민심에 대해서
부산이 새누리당에 똑같으셨습니다만 네. 7원 돌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안철수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가 네. 저 이 고향이 거의 부산 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산이죠. 그러다 보니 네. 지금 그 새누리당 당원들조차도 마음이 흔들리고 아 그런가요? 예예 예, 그 아무래도 그 지역성이 그 무시를 못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그 막상 저 완전히 아까 우리 학생 말 맞다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몰라도 50대 40대라도 이제 그 지역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네. 그거는 포를 찍어봐야 안다. 그런 말이 현재 이제 우리 친구들 간에는 사실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예, 예. 자, 아까 새누리당 당원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예, 예. 예. 새누리당 당원이 친구가 있나 보죠? 직접? 아, 예. 그,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골수분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아. 운동위원을 그 수년간 해온 친구가 있어요. 아, 새누리당 운동을? 뭐 간부를 맡고 있는데, 네네. 그 간부한테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지, 금방 하는 이야기가요. 그 이제 간부들 그 당원조차도 마음이 네. 그 흔들리가 있다. 과연 박근혜 그 후보가 네. 지금 새누리당에서 부산 경남에 크게 해준 게 뭐 있느냐. 또 아시다시피 이제 신공항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그거와 그다음에 부산에서 이제 부산 저축과 신공항 이 문제가 워낙 그 논란이 많다 보니 근데 그 두 개 중에서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네. 있다 보니 그 네. 부산 쪽에 이제 경남 쪽이나 유권자들이 그 새누리당에 대한 섭섭함이 너무 많고 네. 또 아시다시피 부산에서 이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18대에도 18명, 이번에도 17명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뭐 지역당이라고 하기 좋게 깃발만 꼽으면 이제 전라도도 그렇고 부산에도 그렇고 네. 걸리는 이 국회의원이 걸린다는 거 이게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네. 사실 뭐 걸리고 난 뒤에는 공천만 바르면 다시 또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보니까 네. 다른 지역에 서울이나 이런 데 비해서 의원들이 너무 일을 안 하는 게 네. 또 이제 그 유권자들한테 네. 좀 많은 지금 마이너스 요건이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예. 저축은행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이 피해 문제를 제대로 보상받고 그러려면은 예. 예. 야권이 당선되는 게 좋은가 여권이 당선되는 게 좋은가 이거 좀 내부적으로 막 논의도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원하고 있는 것은 네. 우리 이제 세 사람 중에서 네. 세 대선 후보 중에서 네. 가장 그 이제 우리 문제에 네. 신경을 써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네.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게 우리 생각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전화 왔네요. 전화 왔으니까 전화 받으시고 아 받으시면 안 되겠군요. 운전 중이니까 네 꺼주시고. 그래서 그러면 이 저축은행 사태를 가장 잘 해결할 사람이 지금 분간이 되나요? 아니면 좀 지금 먼저 조금 먼저 정책적으로는 네. 이제 안철수 후보가 가장 이제 지금 아. 셋 중에서 가장 그 관심 있게 내놨고 네, 네. 아직 그 뭐 두 분 그 문재인이나 그 박근혜 의원 쪽에서는 네. 그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네. 이제 우리가 지켜보고. 네. 그 과연 우리 그 소신 있게 어느 후보가 사실 아시다시피 박근혜와 그 네. 문재인 후보는 저축은행 사태 해결에 대해서 네. 총선 때 이미 피해자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끝까지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네. 그것이 이제 그 우리한테 네. 많은 그 누구를 원하느냐에 달릴 거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이제 또 우리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네. 이렇게 네. 공약도 정책적으로 금융 정책을 잘했지만 네. 끝까지 피해자를 안고 갈 수 있느냐를 지켜보면서 이제 세 분 중에 네. 그 우리를 가장 도와주는 분을 택하는 게 그게 우리 네. 심정 아니겠습니까? 자 예. 아까 예. 이제 말씀을 예. 하시긴 했지만 안철수 예. 후보의 예. 예. 금융 정책 가운데 예. 예.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가장 다가오는 대목은 어떤 대목이에요? 그는 이제 당연히 그는 금융위 폐쇄 와 네, 상방행 금강원 네. 상방행 그 분리하는 거 그 부분은 네. 너무나 그 가슴에 다가오는 그 정책이고요. 왜냐하면 네. 당연히 지금 아시다시피 감사 나가서 금강원이 금강원 감사가 한 군데서 나가다 보니 네, 네. 거기서 뭐 분식회계를 그 숨겨주고 네.
또 뭐 근전선 같은 거 다 숨겨주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 제가 보기에는 근전선과 감사하는 의무는 분리가 되면은 네네.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못하는 거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제 금강원에서 이제 5년간 하면 비용이 1조가 든다고 반대 의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네. 저는 금강원에서 그런 말 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1조가 5년에 든다 하든 한들 지금 현재 저축은행 19개 영업 정지로 인해서 국가의 네. 공적 자금이 얼마나 들어가시며 자산공사에서 지금까지 부수의 채권 매입한다고 근 8조가 들어갔습니다. 2009년 네. 10년도에 그렇게 따지면 그 1조는 우리 개인으로 봐서는 큰 돈이지만 네. 국가로 봤을 때는 도로 1조는 진짜 그 너무나 작고 네네. 나중에 그렇게 똑바로 되지 않았을 때는 또한 나중에는 더 많은 공적 자금이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들어가지 네네. 않습니까? 예. 김옥주 위원장님 댁에는 지금 네. 이번 대선에 유권자 네. 표가 몇 표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네. 지금 뭐 우리 그 저 우리 집에도 좀 표가 많지요. 네, 그러니까 예. 몇 표나 돼요, 대충? 우리 저 집안에 그 표가 하면 우리 그 어머니하고 하면 한 열 몇 표가, 열 대표가 되겠네. 예. 예, 대략 지금 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저 우리 회원들도 그렇고 예.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예. 제 말이 입에서 누구를 찍으라는 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죠. 아, 예. 명령을 기다리고 있군요. 예, 예. 그 상당히 영향력이 센 분이시군요. 아니, 쌤은. 역시 위원장이시군요. 예, 예. 네, 아, 그렇군요. 자, 우리가 지금 부산대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민규 기자, 지금 여기가 어디쯤에 왔습니까, 이제? 저희는 지금 온천장을 지났습니다. 동네 온천이 있는 지역이죠. 네. 여기서 부산대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제 한 뭐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더 가면 부산대 교정으로 진입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교통 상황에 따라 여한은 달라지겠지만 네. 금방 부산대로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김옥주 위원장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사안이 이 부산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네. 또 하나가 이제 정수장학회 문제, 부산 일보 문제, 이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안철수 후보가 부산 일보 관계자들도 만난 걸로,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만, 어때요? 지금 이제 오마이뉴스, 이, 부산 지역 주재기자로 지금 네. 활동하고 있는데, 네. 정수장학회, 부산 일보 문제가 어느 정도 부산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습니까? 그 사실 지난 총선까지만 하더라도 부산일보 그리고 정수장학회 관련된 문제가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뭐 어차피 지역선거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근데 대선 오면서 이게 또 전국적인 이슈화가 되면서 부산 시민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요. 네. 어쨌든 간에 또 부산일보라는 지역 최대 그 유력지와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정수장학회도 굉장히 파급력을 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뭐 물론 야권의 경우가 그렇지만 야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번에 정수장학회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네. 어떤 여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어떤 그 발받침대 뭐 이런 것으로 네.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정수장학회가 지역 선거에서도 민심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끼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자, 김보람 학생.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요? 아니면 안철수가 좋다, 문재인이 좋다 뭐 이런 수준인가요, 아직? 정수장학회까지는 대학생들의 관심이 못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아, 네. 그래요. 네. 네. 그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역사적으로 어떤 사안이 이런 것들은 잘 이제 모른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부산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인물론 말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아무래도 등록금 문제인가요? 어떤가요? 네. 현재 대학생들은 등록금 문제를 제일 관심 있어. 네.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등록금이 어떻게 비싼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제 경우에는 네. 인문사회과학대학이라서 300만원. 아, 300만원 하시죠? 예. 그런데 네. 다른 공대 쪽으로 가면은 뭐 서울권에 네. 비해서는 싼 편이지만 재료비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 500만원, 600만원까지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대학생들의 투표율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것도 관심인데 말이죠. 네. 주변 학생들은 어떤 분위기인가요? 네, 지난 4.11 총선 때 보면은 애들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투표 인증샷을 그렇죠. 찍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 영향도 있고 관심 있는 사람 말고도 그런 재미있는 하나의 놀이가 될 것 같아요, 선거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투표율이 꽤 막 높게 나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 야권 단일화 논의가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이제 있을 법한데 말이죠. 네. 개인적으로는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또 총리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서 공동정권? 네, 공동정권을 꾸리면은 좋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조합을 하면 좋을까요? 조합으로는 대통령에는 문재인이고 총리에는 안철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그 반대보다는 왜 이게 좋은가? 그러니까 국무총리 자리 자체가 이 당 정당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자리인데 어디 하나에 속해 있는 것보다 안철수가 지금 무당파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있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은 좀 더 공정한 네,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네. 그리고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정당 정책이 꽤 중요하기 때문에 문재인이 선호되는 이유도 대통령 자리에 당적이 아무래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당에 대한 것, 이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군요. 네.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지 없는지, 아무래도 조직적 기반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이죠. 자, 김옥주 위원장님. 이제 우리가 거의 다 부산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네네. 자, 오늘은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의 강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철수 후보의 강의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지금 우리 김보람 학생이 그 김다솜 학생, 네, 김다솜. 김다솜 학생이 안철수는 정당 기반이 없는 것이 흠이다 이런 분석을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오랫동안 또 이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를 지켜본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떻습니까? 뭐 만약에 그 야권이 잡는다면 저는 이제 그 학생보다 반대로 생각하는 게 사실 지금 그 여야당이 워낙 부정부패와 정치를 잘못해서 그 사실 안철수 후보가 저는 뜨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네. 정치의 식상에서 그렇다면 그 여야당에서 그 중재를 총리 자리에서 할 것이 아니고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서 참 그 안철수 후보가 중립을 지키면서 그 여당이 좋으면 여당의 정책을 수용하고 야당의 정책이 좋으면 또 대통령에서 힘을 보태줄 때 힘을 나누는 것이 될 때가 차라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더 좋지 않겠느냐는 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자, 그러면 야권에서 이제 공동정부가 된다면 우리 김다솜 학생과는 반대로 안철수 대통령, 문재인 총리 이런 조합이 더 낫다 이건가요? 그렇지요. 그렇군요. 예, 예. 네. 저 이 우리 차 안에서도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아마 국민들 특히 야권에 관심 있는 국민들도 여러 가지 의견으로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카메라 우리 부산대를 좀 볼까요? 네. 이제 우리가 부산대 정문이죠, 여기가. 네,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네, 경찰차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비교적 한산한 이런 오후입니다. 네, 김옥주 위원장님을 알까요? 잘 알고 있죠. 아, 잘 알고 있습니까? 네. 아하. 차 남바만 봐도 이제 알고 있군요. 그래서 무전으로 김옥주 위원장이 도착했다고 하니까 경찰들이 많이 지금 에워싸고 있군요. 자, 여기서 강의실 우리 그 안철수 씨가 강의하기로 돼 있는 데까지는 얼마나 먼가요? 체육관 같은 경우 제가 부산대 내부의 지리를 잘 몰랐어요. 자, 들어가 봐야. 네네네. 자, 우리 지금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내려서 뭐 이동을 하시면서 이동을 하면서 네. 자, 그러면 일단 내려볼까요? 네. 내려보세요. 차를 김옥주 위원장님 옆으로 대면 되게 나는 차를 폭발해 대고 갑니다. 자, 내려갑시다. 전 마음대로. 자, 지금 부산대, 부산대학교, 지금 와 있습니다. 장소를 물어보지요.
근데 몇 분이나 걸립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걸리죠? 자, 그러면은 이동을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게 나을까요? 위에 가는데 자, 그러면 지금 저희는 부산대 정문에 와 있는데요. 우리 카메라가 아마 한 대가 그쪽에 가 있죠, 지금. 예, 그쪽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보시죠. 한 5분? 10분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요? 10분 정도? 네. 자, 그럼 우리 카메라도 이렇게 해서 같이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빨리 가는 게. 네. 부산대학교에서 지금 그 안철수 후보가 전에도 부산에서 강의가 있었죠? 예, 예전에도 부산대학교에서 한 차례 강의를 했었죠. 그때 직접 취재 그때는 제가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네. 그 정민규 기자는 이제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 네. 오래 하다가 네. 지금 이제 부산 지역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네. 시민 기자 활동은 얼마나 했습니까? 제가 10년 정도 했죠. 2003년부터 해서 제가 올해 입사를 했으니까요. 네. 네, 10년 차 기자입니다. 자, 부산대학교 교내로 들어왔네요. 네. 네, 부산대학교 상당히 학교가 큽니다.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커서 네. 뭐 도로 이동을 하기에 적당한지. 저희 이제 대학 공부. 네. 그러면 10년간 시민기자 활동을 했으면, 네. 맨 처음에는 고등학교 때? 그렇죠. 고등학교 3학년 때였죠. 아,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치고 나서. 그때는 오마이뉴스를 어떻게 알았어요? 그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효순이, 미선이, 네. 미군 장갑차에 여중생들이 이제 깔려서, 네. 네. 상황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언론의 지형도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이었죠. 네. 따라서 그 네. 어떤 촛불 시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를 해주는 언론이 없었는데 이제 뭐 오마이뉴스에 몸을 담고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니겠지만 물론 그때 상당히 오마이뉴스가 굉장히 어떤 그 울분을 잘 표현해 준다. 어떤 가감없는 목소리로 그런 걸 듣고 이제 그때 처음으로 시민자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지금 이제 시민 기자에서 이제 정식 기자로 예. 상근 기자로 예. 부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 부산에서 취재를 할 때 네. 오마이뉴스에 대한 인지도는 어느 정도예요?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뭐 좋아졌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뭐 일례로 이제 저희가 이번에 그 지역 기자들을 두 명을 신규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대구, 경북과 부산을 이렇게 신규 채용을 했는데 대구, 경북에서 주재하고 있는 저희 조정훈 기자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색이 거기는 좀 더 그렇죠. 그래서 훨씬 뭐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비정규 교수 대량 해고하는 강사법을 폐기하라. 네, 비정규 교수들의 흐름인데요. 자, 근데 우리가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건가요? 한번 알아보겠죠. 자, 물어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서? 근데 학교 내에 택시가 잘 없으니까요. 정말 올래네요, 이거. 완전 올래네, 진짜. 보통 방송들이 제가 방송을 잘 모릅니다. 방송이 올리셨나요?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15분 정도. 와, 되게 진짜. 정말 부산대학교가 되게 크네요. 이렇게 큰지 몰랐는데. 부산대학교가 제일 큰 대학교. 네. 약간 숨을 차실 그러네요. 나보다 우리 카메라맨 지금 카메라를 보고 있는 우리 기자는 강신우 기자. 강신우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고향이 부산이죠. 부산이죠.
대선 주자도 잘 네. 거는 부산 사람. 카메라맨도. 자, 야 부산대가 이렇게 넓을 줄이야. 그래서 새삼 놀라고 있어. 근데 가는 방향은 맞아요 지금? 제일 위에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누군가에게 물어보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서울의 편집부가 아마도 그 안철수 교수가 지금 강의하려는 그 체육관에 지금 한 대가 또 있으니까 그쪽 화면을 아마 잡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부산이 네. 서울보다 이게 온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한 4, 5도 이렇게 높지 않나 싶은데 상당히 따뜻해요. 아침에 막 오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왔는데 특히 바람이 막 쐬를 거라 그래서 네. 네,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지금 체육관을 찾고 있는데 한국 학생이 아니군요. 아, 이렇게 멀 줄이야. 자, 여기서 한번 기다려봐야 되겠군요. 지금이 1시 13분. 네, 저랑 공동 진행을 하는 서혜성 작가한테 뭔가 전화가 왔군요. 네. 차를 시치해서 있지. 어? 차를 다음 시간까지 태워주시겠다고. 아, 오케이. 그러면 차를 타고 갑시다. 이 차를 타고. 네. 감사합니다. 자, 정민구 이쪽으로 타세요. 네. 카메라가 먼저 타야 되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생방송 중입니다. 인터넷 방송입니다. 오마이티비. 네, 지금 저희가 안철수 교수 네. 강의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도 경암체육관에 가시는데 어떤 일로 가시는 거죠, 지금? 아, 이거 안 후보자님 만나게. 아, 그렇구나. 여기 부산대학교 관계자십니까? 아니요. 네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안 교수에 대해서 지금 관심 있어서 오신 거군요. 아, 그럼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 평일에 오신 거 보니까 마음이 상당히 기울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열렬한 지지자고. 아. 서울 캠퍼까지 왔다 갔다 많이. 아, 그렇습니까? 네, 많이 올라가요. 네, 네. 이제 뭐 문재인 후보와 후보 단일화 앞두고 있습니다만.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단일화 되죠. 네. 이제 합의가 됐고요. 네. 근데 이제 안철수로 될 것 같습니까? 아, 그럼요. 아, 네. 그런가요? 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예상하고 있나요? 한번 양보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 그 문 후보자님께서는 네. 오른쪽이었나요? 우회전하시면 아, 그런가 그렇죠. 우회전? 네. 직진하시면 네. 되십니다. 아니 직진하시면 쭉쭉 직진. 네. 진입금지. 후보자님께서는 진입금지. 여기가 경험치.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한 모셨고, 네네. 또 진정한 참모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참모가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아, 네. 여기였나요? 여기가 이제 경험실 그런 가도다. 맞나요 이거? 아, 저쪽에 있구나. 네. 그러니까 문재인 씨는 좋은 참모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공동정부가 된다면은 안철수 대통령, 문재인 총리 이런 구도를 생각하시는군요? 제일 좋죠. 네. 아, 그 점이. 자, 일단. 자, 여기가 맞나요? 예, 여기. 네, 맞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내려볼까요? 내리십시오. 아니 차가 막히신데 네, 아니 차가 막혔어요. 오면서 엄청 돼? 헤맸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길거리를 막 걸어왔습니다. 아 지금.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얻어 타고 왔습니다. 아 네, 아 다행입니다. 여기 걸어서 여기 오려면은 네. 한 20분 30분 걸렸어요. 그걸 몰랐어요. 우리는 캠퍼스가 작을 거라고 우리 생각했는데. 네. 네. 여기가 바로 오늘 강연이 있을 경암체육관입니다. 아, 네. 학생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나요? 아, 지금은 아직 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스태프한테 물어보니까 오늘이 평일이고 또 수업 이런 것 때문에 네. 많이 못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다고. 아, 네. 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그렇지, 그렇다. 네. 네. 자, 안철수 네. 예비 후보님. 이게, 안철수 예비 후보님, 바이러스 걸린 국립대를 치료해주세요. 네. 지금 어디에서 나오셨나요? 네, 저희는 부산대학교에서 나왔고요. 네. 네. 이제 국립대 문제가 많이 지금 국립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요. 네, 이렇게 1인 시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네. 안철수 씨가 이쪽으로 입장할 것 같은데. 정말요? 네, 아마 잘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분은 스텝이네, 스텝. 네, 안녕하세요. 지금 몇 분이나 지금 와 있습니까? 안에 지금 한 4,500명 정도 들어와 있는데요. 아, 4,500명? 예, 네, 아직까지 계속 전체 이 객수가 어떻게 돼요? 지금 안에 1층에 네. 아마 2,200석 정도 준비되어 있고요. 위에까지 다 하면 한 4,000? 4,000석? 3,000석 정도. 3,000석 정도. 아, 그래요? 3,000석? 예. 그럼 이제 400명밖에 안 왔으면 엄청나게 많이 와야 되겠네요, 앞으로. 예. 그래요. 자, 스텝으로 이게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스텝으로 일하게 됐어요? 아, 그냥 사원봉사를 구한다 해가지고요. 예, 안철수 후보님도 볼 겸 해서. 네. 예.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셈이겠죠? 예. 뭐 예. 자, 말씀이죠. 어떤 점에서 좀 좋습니까? 새 후보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그동안 해오신 일들이, 예. 다른 분들과 조금 차별화돼가지고요. 예. 그동안, 그리고 또 해오신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자기 일에는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네, 좀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자, 이번에 이제 그러면 대선 관련해서는 첫 번째 투표인가요? 본인? 예. 할 건가요, 투표? 예, 해야죠. 첫 번째 투표니까 의미가 심장하겠군요. 예. 네. 어떻습니까? 주변에 지금 투표 시간 연장 문제도 있고 투표를 높이자 이런 운동도 있고 그러는데 이번 대선은 좀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투표 시간 연장되면 조금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알바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네네. 예, 알바 하는 시간을 보면은 잘 예, 겹치면은 또 못하게 되니까요. 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운전하시던 분인가요? 아까 그분 아니신가? 우리 아, 네. 지켜보고 계신데. 아, 지켜보고 예. 계신 분이구나. 흐뭇하게 지켜보고 계신데. 나도 아까 우리 운전 예. 운전 세워 같이 타고 오신 분이 아니고. 실례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떻게 학생은 아니신 것 같고. 아, 예. 학생은 아니고. 자기 소개부터 한번 해주시죠. 아, 예, 저는 부산대학교 입학정책실에 근무하고 있는 김종훈입니다. 학교 관계자시고. 예, 예. 예, 여기 왜 하셨습니까? 아, 우리. 우수 입학생들이 혹시 있을까? 그래서 온 건 아니고. 아,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제 평소에 예. 안철수 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요. 아.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고민이 있고, 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좀 소통하고 서로 공감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지금 세 명의 후보가 와 있는데, 예. 어느 후보에게 조금 마음이 가고 있어요? P는 좀 아니고. P는 아니고?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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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이나. 예. 그, 문과 안주에 고민하고 있군요. 예. 예. 뭐, 하여튼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어떻게 이제 좀. 상호 윈윈 전략으로 그렇게 해서 네. 잘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희망이 있고 미래 비전이 있고 그리고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멋진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안에 네, 말씀 지금 고맙습니다. 이 시간 현재 네. 안에 풍경이 어떤지 네, 한번 직접 들어가 보시죠. 네. 하고 나중에 또 봅시다. 네. 우리가 한번. 아, 여기 보니까 스태프들이 쭉 서 있네요. 이제 안내를 지금 하고 있는 네, 모습인데요. 그렇군요. 한 10여 명의 학생들이 아. 서 있습니다. 야, 네. 예. 지난 제가 5월에 왔을 아. 때랑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그땐 여기가 거의 꽉 찼었어요. 3천석이. 네. 근데 오늘은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강의 주제가 과거에서 미래로 갑시다. 미래로 갑니다. 네. 라고 해서 안철수 후보의 그 미래 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려는 그런 네.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총학생의 네. 명사추천 특강 이렇게 네.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안철수 원래 대통령 예비 후보. 네, 대학에서 강연하려면은 총학생회는 어디서 초청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이번 총학생회에서 초청한 것 같고. 근데 말이죠. 네. 지금 시간이 1시 21분. 20분 남았어요. 원래 1시 40분부터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게요. 과연 이 많은 곳이 다 찰 수 있을지. 네, 상당히. 네. 물리적으로 조금 힘들어 네. 보이는데. 주최 측은 좀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만 이게 차 있기 때문에 말이죠. 주최측을 한번 좀 만나볼까요? 잠시만요. 네네. 아까 이제 만났고. 네. 그럼 학생분들을 좀 만나볼까요? 학생들 중에 네. 막 입장하거나 입장해 있는 학생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지금 가볼까요? 오늘부터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단일화 협상 네. 룰 네. 그 팀을 꾸리고 이제 협상에 들어갔는데요. 그렇죠. 네. 또 안철수 후보가 오늘 강연에서 어떤 강연 주제로 네네네. 얘기를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우리. 네, 저희가 지금 오마이뉴스에서 왔습니다. 아니에요? 부끄러워하시는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인터뷰 왜 왔는지 오늘.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에서 왔습니다. 저 한마디 좀 할 수 있을까요? 아, 지금 사양하고 계시네. 네, 카메라를 보고 조금 놀라서 카메라를 피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인터뷰 좀. 전부 다 지금 스마트폰으로 하시면서. 네, 네. 안철수 후보를 보려고 지금 많은 분들이 네, 네.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데. 자, 지금 이쪽으로. 네, 숙소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부산대 경암체육관. 네. 지금 한 200여 명 정도 네. 라고 볼 수 있을까요? 200여 명 정도? 200여 명. 네. 정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 네. 찾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저쪽에 유성우 기자가 네. 인터뷰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네, 볼까요? 한번 보시죠. 오늘 저도 지금 네. 여기까지 오면서 택시기사분하고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분께서는 네. 박근혜 후보 지지자였는데 네. 박근혜 후보가 굉장히 청렴하고 깨끗할 것이다. 네. 왜냐하면은 결혼도 네. 안 했고 자식들이 없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면서 지지율을 밝히셨어요. 자, 이 학생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오마이TV에서 왔습니다. 오마이뉴스 아시죠? 네. 네. 지금 승준기 하고 있습니다. 예, 일찍 오셨나 봐요. 제일 앞에 계시네요. 지금 안철수 후보를 바로 코앞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몇 시에 오셨어요? 저희 한 수업 마치자마자 바로 와서요. 네. 좀 기다렸었어요. 밖에서. 아, 그래요? 네. 문이 안 열려서요? 아니, 그때 입장이 안 됐어요. 입장 시간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네. 1시 24분인데. 네. 1시 40분부터 원래 하기로 돼 있잖아요. 아. 그죠? 2시부터 한다. 아, 2시부터 한대요? 아, 네. 아, 역시 또 이제 좀 후보 일정은 1시 40분으로 나와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준비하는 시간 갖고 2시부터 근데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 4,000명 네.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한 2, 300명밖에 안 왔어요. 이따가 다 살 것 같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살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저번에 네. 한번 강연을 하셨어 가지고. 그래, 이 자리에서 네. 했죠. 5월에. 네, 하셨다고. 그때도 와서 봤었어요? 그때는 수업 때문에 못 왔었어. 이번에 좀 아쉬워서 오게 됐었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대선에 지금 세 명의 후보가 와 있는데. 네. 이 자리에 온 것은 어때요? 지금 그 세 명 중에 안철수 후보에게 더 이 주목을 하고 있다. 아니면은 안철수 후보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 보러 왔다. 어떤 쪽이 궁금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직접 보고 사진을 찍고 싶어서 이럴 수도 있고. 뵙는 거에 의의를 두고 왔어요. 아, 네. 네. 이번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투표를 하게 되나요? 아니요, 저는 첫 번째 투표는 아니에요. 두 번째. 아, 그래요? 아, 동안이신데. 아, 대선. 20대 초반인 줄 알았는데.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아, 대통령 선거요? 네. 대통령 선거는 처음. 아, 처음이죠.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지금
대학생의 입장에서 어떤 정책 혹은 어떤 기준으로 세 명 후보 중에 좀 고를 생각인가요? 기준이란 게요. 아무래도 미래에 좀 더 정확한 잣대를 좀 주실 수 있는 분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래를? 네. 아무래도 저희가 취직도 있고 점점 더 미래만 바라보고 이렇게 명확하지 못한 거를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보다 더 정확하고 좀 더 현실적인 분을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현실적인 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네, 또? 네, 뭐 일단 너무 이렇게 안 될 것 같은 허무맹랑한 정책들 많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보통 보면 꼭 될 것처럼 해주시지만 그래서 진짜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정책 해주시는 분한테 네, 좀 더 눈길이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떤 정책을 제일 최고의 정책, 제일 바라는 정책을 꼽고 있는지 어떤 정책을 좀 생각을 좀 하고 계세요? 이런 정책이면은 뭐 이 후보를 뽑겠다 이런 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일단 취직 제일 앞에 눈앞 두고 있으니까 네 어떻게 해주실지 네, 그게 제일 저희야 그게 제일 관심이 가죠 아무래도 네. 지금 뭘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분야로? 네, 아 저요? 아 저 아직 1학년. 아 1학년이다. 저희 아직 1학년이면 열심히 노는데 일단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학년인데 막연히 놀 수 없는 1학년이잖아요 요즘이. 정말 그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1학년 때는 마음껏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1학년들은 도서관부터 간다. 그러면 우리 학생도 1학년인가? 네, 저도 1학년인데요. 저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직장을 좀 더 바라보고 있어서 네. 지금 공무원 준비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취업 과정에서의 어떤 지방과 네. 서울의 어떤 차별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동안 쭉 문제제기가 되어 왔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예요? 좀 실제로 그런 걸 좀 느끼고 있나요? 아니면은 어떤 아직까지 저희가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은 아니라서 못 느끼는데 아무래도 주위 얘기 들어보면 차별 있다고 들리죠. 지방대랑 서울 쪽이랑은 아예 다르다고. 네. 네. 아예 차별 준다고 막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지금 이제 이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이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네. 말이죠. 둘 중에 누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면 좋을까요? 누가 대통령하고 누가 총리하고 이런 역할 분담을 한다면? 어려운 질문. 누가 받아도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 질문은.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37일밖에 안 남아서. 아, 두 분 이제, 예, 협의하는 게. 네. 네. 그럼 이건 또 어때요? 박근혜 후보가 여성 대통령론을 내세워서 여자가 대통령이 돼야 뭔가 개혁하고 변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데 좀 공감이 되시나요? 여성이 대통령 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같은 여성으로서 되면 너무 좋겠지만 일단 정책이 저는 우선적이라고 보고요. 네, 꼭 여성이 돼야지 모든 게 변화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좀 더 정책 위주로 네. 생각하신다. 네. 아, 자. 1학년 분들인데도 벌써 정책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시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른 학생 또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 지금 스마트폰으로도 다 중계되고 있어요. 아, 네. 여러분들의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을 우리가 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대학생들. 네. 책을 읽고 있는. 네. 어떤 책을 읽고 있습니까? 아, 진중권 교수의 책이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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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교수 좀 하나요? 아무래도 정치세는 조금 그쪽에 가까운 아. 거. 그래요. 네. 오늘 이게 맨 앞자리를 차지했는데. 네. 네 영광입니다. 오마이뉴스도 아세요? 네, 오마이뉴스 가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다른 뭐 언론보다는 좀 다양한 색깔을 볼 수 있는 언론이라서.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번 대선에서는 대선 올레 해가지고 네. 모든 과정을 생중계하는. 아, 예. 네. 지금도 이제 생중계가 되고 있어요. 아, 생중계요? 네, 네, 네. 스마트폰으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생중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 안 보고 있는 게 제가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지금 몇 학년입니까? 저 지금 2학년이고요. 네. 네, 군대 갔다 와서 1년 휴학하고 지금 다시 다니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뭘 공부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생물학 전공. 미생물학? 네. 또 우리 같이 온 친구인가 보죠? 네. 아, 아니요, 같이 온 건 아니고 방금. 아, 옆자리에. 네. 아, 네. 소개 먼저 해주시죠. 네. 네,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1학년 홍서영입니다. 네, 1학년. 오. 뭘 공부하고 있어요? 간호학과입니다. 아, 간호학과.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수업 중에 이제
중간에 수업이 없어서 지금 오신 거죠? 아니요, 수업 도망 나오고 몰래. 아, 수업을 빼먹고까지? 네.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 어떤 점에 대해서 특별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다른 이제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 계속 대통령 후보로 거론이 되면서 네. 이제 새누리랑 새누리당이랑 민주당이랑 이제 서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다른 정치적인 개혁이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존재 자체로 파격적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안철수 교수의 존재 자체가 네. 정치 쇄신의 흐름을 만들어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안철수의 이미지도 있겠지만 네. 그 후에 이제 공약 같은 것도 막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주목하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공약도 주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군대 갔다 온 입장이라서 네. 그 NLL이라던가 아니면 네. 좀 북한에 대한 네. 그 우리나라의 예, 그런 공약들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실은 진보 쪽 그런 거에 좀 가깝긴 하지만은 그 군대 갔다 온 입장이라서 북한에 네. 대해서는 좀 적대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충족시켜 준 것 같기도 하고요. 매번 그냥 민주당에서는 같은 형태의 공약이고 새누리도 같은 공약이 나왔는데 거기서 네. 또 다른 공약이 나왔다는 거에서 또 제3자가 이제 드디어 나온 것 같아서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20대들은 이렇게 안철수 후보에 대한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댁에 가면은 네. 부모님들은 어때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저희 집 쪽은 아무래도 민주당 쪽을 좀 지지하고요. 아, 문재인 후보죠. 예, 그리고 저희 할머니랑 저희 그 외가 쪽은 또 새누리 쪽 지지하셔가지고. 세대별 네. 차이가 좀 보이네요. 그래서 보통 추석 날 모이면은 네. 다들 할머니 말씀하시는데 다들 경청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예. 발로는 펴지 못하고 그냥 듣기만 하고. 네. 네. 그 안철수 후보 쪽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아하시진 않아요, 다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여학생도 한 말씀 나눠볼까요? 네. 오늘 이제 안철수 후보가 한 1시간 정도 강의를 할 것 같은데 네. 수업 중에 왔나요? 아니면 공강에서 왔나요? 오늘 수업 없어서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이게 가장 좋은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데 바로 앞에? 앞에서 안철수 후보를 네. 볼 수 있는 명단이에요. 네. 지금 아, 옆에 남학생 얘기한 거 보니까 이 옆에 앉은 사람도 괜찮은 것 같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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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도 좋은 데 차지하셨고 어쨌든 그 어떤 점 때문에 네. 안철수는 어떤 점에서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도 아 그래요?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 면에서도 국민들을 많이 생각한다는 게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마이너스다. 네. 그러니까 단점으로 생각하는데 왜 그걸 장점으로 생각하나요? 아, 지금까지 정치 경험이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요. 네.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더 정치 혁신? 네. 그런 걸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봐요. 아, 지금 이제 부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부산 네. 사람이죠? 아니요, 다른 데서 왔어요. 어, 그렇군요. 네. 이 경남 지역? 아, 저 전라남도 광양이요. 아, 네. 상당히 그 다른 지역에서 멀리서 왔군요? 유학으로 오셨네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이 친구들 사이에 네. 지금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입니까? 많이 좀 얘기를 하나요? 친구들마다 관심 있는 친구가 있고 네. 없는 친구도 있고 네. 다양해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이미 지지할 후보를 좀 정해 놓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기울어지긴 했는데 마지막까지 정책 같은 거 잘 보고 결정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안철수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나요? 오늘 좀 아직 오늘 들어보고 오늘 더... 확실하게 들어보고. 네. 오늘도 중요한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씨가 오늘 잘해야 되겠네요. 한 표가 여기 지금 이동층이 있기 예, 때문에 약간 유동하고 있는 이런 층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문신하신 거예요? 손에 뭐가 그림이 있어서 하다가 지워지고 아, 네. 네. 멋지네요. 네. 자, 그 지금 이제 그 야권 단일화에 대한 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어떻습니까? 그 과정이 좀 매끄러운 것 같습니까? 좀 갈등 있는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더 단일화가 진행되어 봐야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이야기만 나누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더 네. 정책 같은 거 합의하고 네. 그러고 나서 우리 남학생은 어때요? 좀 단일화 뉴스에 주목을 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예, 단일화 뉴스는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요. 네.
예, 뭐 옆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그 단일화 프로세스를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 어떤 방법으로 이게 단일화하면 좋을까요? 아, 제가 어느 쪽 후보인가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양쪽의 후보 누군가 단일화 룰을 뭐 뭘로 하면 좋을까요? 여론조사도 있고 아니면 반판도 있고. 되도록이면은 여론조사보다는 저는 단판 쪽이 훨씬. 아, 왜 그런가요? 예, 아무래도 정책 공약이나 이런 거에서 좀 더 맞추기 쉽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좀 더 진정한 의미의 그게. 감동? 예, 담합이라고 생각, 예, 감동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몇 프로 앞섰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네. 아. 제 생각에는. 예. 이제 어떻습니까? 그 전에 TV 토론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받는다. TV 토론을 통해서 네. 국민들 앞에 좀 뭐가 차이가 있고 뭐가 공통점이 있고 이거 드러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예, TV 토론이 3자 토론 형식이든 아니면은 그 새누리 쪽에서 주장하는 양자 토론 형식이든 네. 토론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 생각하고 3자 토론을 굳이 해야 하냐라고 물었을 때는 저는 그거에 대한 확답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고요. 어려운 문제죠. 네. 네. 그렇군요. 오늘 맨 앞자리에 앉았으니까 일단 네. 질문도 좀 하고 그래야 되겠네. 잘 지내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저 뒤에 우리 한 번. 아, 바로 뒤에? 우리 도학생? 네, 제가 이렇게 들어가 볼까요? 아, 안녕하세요.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마이뉴스에서 나왔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아시나요? 네, 그때 범윤수님. 그래. 아, 범윤수님 강의도 들었나요? 네. 네. 아, 두 번째 뵙네요, 그러면은. 네, 두 분 다. 자, 자기소개들 좀 하세요. 무슨 과? 아, 저는 행정학과 신소영입니다. 네, 행정학과. 저도 행정학과 지나. 아, 행정학과. 행정학과면은 정치에 관심이 네. 많은 학과인데. 그죠? 네. 전통적으로 지금 부산은 새누리당이 강했는데 말이죠. 네.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는 대학생이다 보니까 좀 새로운 그 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그 전보다는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어때요? 네, 요즘도. 대선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행정학과니까, 이게 이제 뭐, 그, 정치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공부도 이렇게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5년 단임제잖아요, 대통령이. 그래서 최근에 4년 중임제로 좀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나요? 공부 중이라서. 어떤,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네. 5년 단임이 나은 것 같아요? 네. 네. 왜 후보들이 국민들의 전체적인 여론을 이렇게 모아서 해야지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좀 추진하는 것 같아서 그런 데에서 대해서 좀 민주주의 이런 측면에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아, 그렇군요. 그런 네. 식으로. 자, 지난번에 범윤수님 강의를 두 분 다 들었나요? 아, 혼자? 네. 아, 그러면 어떤 새로운 백년을 읽고 들었나요? 아니면 직문즉설 이렇게 갖고 있는? 아, 그랬군요. 네. 범윤수님의 강의를 듣고, 역사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새롭게 아마 생각을 하셨을 텐데, 지금 세 명의 이제 후보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대통령 그러면 뭔가 그래도 시대와 역사를 제대로 읽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떤 후보가 거기에 좀 더 접근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어떤 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는 너무 보수 쪽으로만 이렇게 치중되어 있고 문재인 후보는 좀 진보 쪽으로만 이렇게 있는데 그 안철수 후보는 네. 보수랑 진보를 좀 더 아우를 수 있는 좀 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태까지 이렇게 지나온 행보라고 하나 그냥 삶의 흔적 이런 것들이 그 안철수 인물에 대해서 네. 좀 국민들이라든지 자기 본인뿐만 아니라 좀 진지하지 않았나 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근데 안철수 씨가 정치적 경험이 없어서 과연 이상은 있지만 과연 그걸 잘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많은데 그 부분은 그게 정치적 경험이 있다고 해서 꼭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치적 경험이 없어도 그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 정치적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좀 더 이렇게 리더기 때문에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안철수 후보는 이념적인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후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상식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념을 넘어서 좀 상식적인 정치인으로 그 모델을 네. 그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도덕적인 후보, 가장 도덕적인 후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꼭 정치 경험이 중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 그 전 이전에 여러 경험들이 있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근데 그 경험들이 굉장히 도덕적이었고 상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합니다. 저도. 지금 이제 대선 후보들이 반값 등록금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예요? 저는 좀 그 알고는 있지만 네. 뭐 그래도 반값 등록금이 실현이 되면 좋다고는 생각하겠죠? 네, 좋겠지만 네. 그걸 또 국민들 세금으로 또 하기 때문에 그럼 또 세금이라든지 또 다른 그걸 함으로써 또 다른 복지 예산 이런 게 또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대학생들은 좋지만은 뭐 노령이라든지 네. 유아라든지 그런 예산들이 또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더 차근차근히 네.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현실 가능한 네. 프로그램 속에서 네. 했으면 좋겠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이제 이쪽에 있는 학생들도 잠깐 인터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잠깐 앉아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자기소개부터 먼저 해주세요. 어떤 말만? 자기소개부터 먼저 해주시죠. 네. 전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학부생입니다. 심리학과 학부생. 이름은 안 밝히시고요? 네. 네, 이소라입니다. 네, 이소라 학생. 그러니까 심리학과라고 하니까 언뜻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새 후보가, 유력한 새 후보가 있는데 각각 심리 상태가 좀 어떤 것 같은지 그 심리적으로 좀 분석 한번 해주세요. 네, 심리학과 학생이니까 저희가 모르는 그런 전문적인 용어도 있을 것 같고, 네. 학부생에게 높은 걸 요구하시면 곤란하고요. 네. 어때요? 그러니까 새 후보 연설하고 아니면은 뭐 후보 일정들 소화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이렇게 있는데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관전평? 저는 조금 굳이 보수랑 진보를 나누자면 약간 진보 쪽이라서 진보도, 네. 네, 나는 스피커폰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전화를 걸 때서 박근혜 후보는 네. 일단 좀 똑같은 걸 해도 좋게는 안 보여요. 아 그래서 네. 이게 당황스럽네. 그리고 근데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조금 더 네, 조금 긍정적으로 그냥 보이는데 네. 네. 안철수 후보가 어제 그 뭐지 서면에서 네. 그냥 지나가는 사람 이제 막 주변에서 보는 사람하고 막 이야기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만남을 가진 게 되게 좋아 보이고 박근혜 후보는 최근 행보는 잘 모르겠는데 네. 예전에 뭐지 뭐 쌍차나 뭐 이런 네. 쪽에서 관련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아 쌍차 간다고 뭐 얘기 나왔는데 안 가고 전태일 열사 네. 예. 열사 동상이나 네. 뭐 그래서 좀 좋게는 안 보이고 그런 네, 그래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나 아니면 문재인 후보나 박근혜 후보나 새 후보 중에 아마 대통령이 나올 것 같은데 대통령이 이런 정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만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심리적으로 조금 분석을 좀 하고 계시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중에 야권 단위 후보를 뽑잖아요. 누구한테 좀 마음이 좀 가시나요? 문재인이요. 아, 문재인 후보요? 어떤 면에서요? 아무래도 정치판에 문재인 후보는 계속 발을 담그고 있었으니까 네. 뭐 안철수 후보가 빚이 없다고는 하지만서도 다른 사람도 안철수에게 빚이 없거든요. 아,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판에 돌아가는 흐름을 잘 알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고 안철수 후보는 이거를 좀 돕는 역할로 하면은 좋지 않겠나. 예, 네. 다음번에 다시 나오든가. 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시중에 떠도는 문재인 대통령, 안철수 총리 뭐 네. 이런 역할 분담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다음에는 저희한테 좀 심리적으로 분석해서 어떤 후보의 심리가 상태가 좋은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옆에 학생도 같이 한번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부터 먼저 해주세요. 네,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10학번 조훈영입니다.
네. 지질 환경. 네. 네. 자, 오늘 맨 앞자리 차지했는데. 네. 명당을 차지했습니다. 몇 시 왔습니까? 아, 저는 한 12시 정도였습니다. 네. 12시? 네. 아... 수업 마치고 바로 왔습니다. 네. 네. 근데 말이죠. 이게 체육관이 굉장히 큰데, 곧 이제 한. 얼마 안 남았죠? 후에 네. 강의가 시작할 것 같은데. 많이 좀 빈 모습. 갑자기 일정이 잡혔고 충분한 홍보가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람들이 적게 왔거든요. 네. 그렇군요. 수업도 있고 지금. 네. 수업이고 갑자기 또. 네. 외부인들도 많이 안 온 것 같아. 그럼 이런 네. 강의가 있다는 걸 어디를 통해서 접했어요? 저 학교 홈페이지에서 알았습니다. 아, 네. 학교 홈페이지에서. 네. 자, 오늘 전에도 안철수 씨 강의를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저는 이번에 두 번. 그럼 첫 번째 들었을 때는 언제 들었어요? 첫 번째 10월 달인가? 아. 네, 그때 아니 언제? 왔었죠. 네, 그때 왔습니다. 자, 그럼 그때 어떤 매력을 느낄래? 오늘 다시 또 한번 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그때는 이제 뭐더라? 따로 대선 후보가 아니었고 지금 그 본인 그 코스를 좋아했습니다. 지금 그 부산 내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건가요? 가족과 함께? 아닙니다. 저는 이제 경북 사람입니다. 경북? 네. 아, 그럼 경북에 또 이 민심을 벌써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 부모님이나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저희 지역은 이제 경북 영덕인데 네. 예전에 이명박 후보 거의 98% 찍었던 그런 동네거든요. 그런데도 네. 굳이 이번에 1번이라고 이제 이런 대세로는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의 이제 거의 고향과 같은 네, 네 거의 네. 이명박 대통령의 5년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고향에서? 평가가 안 좋아서 이번에 거의 한나라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새누리당에 대해서 네. 거의 찍으려는 생각이 별로 많이 없어요. 네. 예전에 비해서 완전히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아, 그러면 경북 영덕에서도 야당 표가 상당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충분히 전 예상합니다. 네. 아니면 젊은 세대만 그래요? 아니면 좀 어머님 세대나 40, 50대까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근데 40대까지. 60대, 70대, 80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야권 중에서 안철수나 문재인 어느 쪽이 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고향에서는? 고향에서는 이제 문재인 쪽 후보에 이제 말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지금 이슈가 네. 안철수 씨는 어떤 점에서 좀 덜 나온 것 같습니까? 경북에서. 아무래도 정치권에 그동안 정치 경험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아,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안철수 씨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신 분으로서 네. 만약에 안철수 씨가 총선 때 나와서 정치인으로 네. 좀 더 빨리 얘기를 네.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대선이 아니고 다음 대선이겠죠. 아,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후보 단일화 논의가 진전이 되고 있는데 문재인과 안철수 두 사람이 역할을 분담을 한다면 네. 공동정부의 역할을 분담을 한다면 어떤 네. 조합이 바람직스러워 보입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이제 대통령으로 가고 아하. 국무총리로서 네. 이제 문재인 후보가 하면 이제 그렇게 역할을 분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는 약간 상징적인 존재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인 조직을 가진 건 이제 문재인 후보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뭔가 이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네. 상징 뭐 네. 이런 거 그게 큰 것 같습니다. 근데 대통령으로서의 안철수를 만약에 한다면 잘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지금보다는 확실히 나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네. 물론 이명박보다는 낫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박근혜 씨가 하면 이명박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큰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뭐 4대강을 또 하진 않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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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미 다 파헤쳤기 때문에. 네. 네. 자, 이제 한 10분 후가 되면. 네, 10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여기 나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불러서 주죠.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 네. 많이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평일이고 많은 학생들이 네. 지금 수업 중에 있는 상태라 그리고 홍보도 약간 좀 덜 된 것 같고요. 네, 네. 제가 아까 택시 타고 오면서 그 택시 기사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안철수는 뭘 하고 뭘 하면서 살아온 사람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를 계속 해온 사람이고 네.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그 참여정부 때 비서실장했던 사람이고 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뭔가 왜 지금 대선에 나왔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걸 들었습니다. 네. 자, 오마이TV가 지금 이제 대선 올레 네.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부산대학교에 총학생회가 주최한 안철수 후보 강연 네. 현장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10분 정도 후면 강의가 아마 네. 시작될 것 같은데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강연을 통해서 중요한 말을 그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지난주 5일 그 전남대 강연에서도 단일화 회동을 제안했었고요. 문재인 후보장에서 네. 네. 그리고 어제 바로 단일화 그 협상팀을 꾸리자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부터 이제 협상에 들어가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 오늘도 이 협상 그 국면에서 어떤 내용의 강연으로 어떤 메시지를 줄지 이것도 네. 좀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이제 아까 학생 얘기로는 이 일정이 상당히 급박하게 네네. 홍보가 된 것 같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 꽉 차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재미있는 게 14일부터는 문재인 후보가 또 부산에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부산 민심을 얻으려는 네. 안철수 문재인 후보의 그런 구애 전략 이것도 좀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